우리나라 속담에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는 가까이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한일 합방이 누구의 잘못이냐?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런 X와 NO냐 이런 이분법 사고에서는 저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레이존에서 사는 게 훨씬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1910년 한일 합방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일본 못지않게 힘을 키웠고 또 일본보다 어떤 분야에서는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정말 통 크게 한일 정상회담에서 손을 먼저 내민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진표 지금 현재 의장께서도 22일 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큰 결단, 큰 양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정대철 민주당 저는 저기 원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대철 헌정회장도 기본적으로 괜찮은 한일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발표를 하셨고요. 그리고 문희상 전 의장도 이번 정상회담의 계기가 정부의 강제징용해법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3자 대위 변제 방식밖에 배상 방법이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우호적인 의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연일 친일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일몰이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주당 많은 의원들이 같이 동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면 김진표 의원이나 정대철 이 헌정회장이나 또 문희상 전 의장은 이게 대해서 민주당 의원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번에 이 한일 정상회담을 보면서 진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큰 결단을 하셨다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정황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이 결정을 할 때는 정말 외롭고 고독한 결정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조그만 회사를 운영을 할 때도 뭔가가 결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정말 물론 데이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결정이 잘된 결정인가 아니면 잘못되지 않는 결정인가에 대해서 수백만 가지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금 십몇 년간 이 고착된 한일관의 관계를 복원해야 되겠다라는 강한 결심을 하시고 이런 결정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외로운 결정, 고독한 결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21일 국무회의에서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경계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말 한마디로 우리는 대통령님의 이 깊은 고뇌를 느낄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문 내주세요. 빠르게 쇼츠, 간단하게 쇼츠, 여론조사 코리아.